한 여자 못 잊어서 술 주정하는 남자랑 결혼을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? 무슨 소감? 대접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을 해. 당신이 언제까지 내 눈에 예뻐 보였나 가물가물해. 이제 본가에서 편히 살아. 그럴 순 없죠. 형한테 편지 전달을 부탁받던 사람이 유진의 아들 이경수란 얘기를 해줘야 돼. 이 회사를 이 새끼한테 물려줘?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요? 당신 아들 입에서 나온 얘기야. 당신 아들 어떻게 현준 녀석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! 내 아들이 회사를 차지하게 되면 너부터 끝장을 내주지. 미쳐 죽을 때 절벽에 같이 있었잖아. 넌 미친 거야. 내 손으로 끝.